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에요. 조선 후기에 세도농치와 밀란으로 혼란해 있는 이 안의 사정과 이양성과 이 제국주의 세력들이 우리의 조선 앞바다를 열심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 속에서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이 고종이 왕권이 약화있는 상황과 이 국가 재정이 확충되어 있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왕이 오르게 됐죠. 자, 이래서 그의 아버지였던 흥성대원군이 이 왕권도 강화시키고 국가의 재정도 확충할 수 있는 이 개혁안을 이제 마련하게 되는데요. 이 개혁안으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서원 철폐하고요. 자, 비변사 철폐하면서 의정부 다시 드리게 되는 것. 그리고 양반에게도 세금을 내게 하는 호법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복궁을 재건하기 위해서 단백전 늘 발행하게 되면서 굉장한 물가 폭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을 이 노동력에 이 경복궁을 짓는데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서 원망을 많이 샀던 것까지 보았어요. 네, 그리고 이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죽인 것을 계기로 해서 이 병익양후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바로 우리 양원수 장군이 바로 무찔러냈다는 것. 그리고 또 제너럴 셔먼의 사건이 불태워진 걸로 인해서 미국이 쳐들어오게 된 것. 신미안까지. 자, 이 이후에 우리는 다시는 이 서양 세력과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척합의가 세워진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자,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운요 사건이라고 하는 이 일본의 이양선이 오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이 한 차례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고요. 그러게 되면서 우리나라한테 최초의 외국과 맺은 근대적인 조약이면서도 가장 우리에게 불공평한 그런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것. 그 이후에 우리 조선에서는 개화파와 위정척사파가 이제 성장하는 상태에서 서로 입장의 차이가 달라지는 걸 보게 되었었죠. 바로 개화파에서 김홍집이 가지고 온 조선책략이라는 책. 자, 조선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책이었어요. 하지만 이 책이 널리 퍼져나가자 바로 이 위정척사파는요, 우리의 옛것을 지키자는 이 주장을 가지고 있는 파인데요. 자, 이쪽 애들은 바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조선책략은 잘못된 것이다. 바로 이 영남 지방에 있는 만 명의 이 유생들이 상소를 올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정부도 개화의 이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요.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돼요. 자, 이에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었어요. 이모군란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후식군인과 이 정부의 개화 정책으로 인해서 세워진 신식군인이 별기군의 이 차별대우 때문에 일어난 건데요. 결국은 우리는 일본의 재물포 조약을 통해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죠. 이때 태극기 만들어진 것까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갑신정변에서는요, 우리 개화파가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눠지게 되면서 이 온건개화파가 정부와 함께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급진개화파는 너무 이게 느릿느릿 답답하다고 생각이 들었나봐요. 그래서 이 개화 정책에 불만을 품은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게 바로 갑신정변이었었죠. 이 갑신정변은 또 청나라의 이 진압으로 인해서 3일 만에 끝나서 3일천하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우리 또 일본에게 배상금을 주는 한성조약,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파병을 하게 되면 조선의 군대도 오게 된다는 바로 이 텐진조약이 체결되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청나라한테 두 번이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청나라의 이 압도적인 이 우리의 정치 이 간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경제적인 침투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자, 이렇게 경제적인 침략이 많이 강하게 되고 또 다른 나라들이 이제 갑신정변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한 차례 전쟁터가 돼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 이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이 갑신정변 이후로요, 우리 한반도에는 당연히 이 청나라 같은 나라는 우리의 정치적인 간섭에 굉장히 많은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의 경제 침략에 주력하는 거예요. 물론 이 청나라가 정치에만 정치에만 이렇게 주력한 건 아니고요. 특히 정치에 더 많은 주력을 두었다는 게
이제 이해를 주셔야 되고요. 이 정치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이 상권 경쟁에 같이 뛰어들어서 함께 경쟁을 했던 것도 있는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특히 쌀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일본으로 너무 많은 쌀이 유출이 되었던 거를 이제 감안을 해서 황해도와 함경도에 있는 지방관이 이 곡식을 방출하지 못하게 막는 방공령이라고 하는 이염을 내리게 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요, 이 청나라와 일본 이외에도요, 또 러시아가 적극적인 남하 정책, 즉 러시아는 굉장히 추운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지 않은 항구를 찾기 위해서,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남쪽으로 적극적인 남하 정책을 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남하 정책을 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켜보는 나라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이 적극적인 남하 정책을 해오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자, 이 영국은요,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 여수에 있는 이제 남쪽, 한반도 남쪽에 있는 이 섬이었던 거문도를 점령을 하게 되는데요. 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후에 이 러시아한테 조선에 대한 침략의 야욕을 멈출 거를 약속을 받고 다시 돌아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한반도에는요, 일본, 러시아, 영국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들이 우리 한반도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세계 지도에서 보면 가운데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여러 나라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나라죠. 자, 이거랑 비슷한 이 여건의 나라가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의 절충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 스위스가 이 중립국으로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도록 하는 이 중립국이 되었던 거를 이제 선례적인 이 지식으로 안 이후에 우리 조선도 이런 식으로 중립국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이 주장이 나오게 되죠. 자, 바로 이 주장을 한반도 중립화론이라고 해요. 한반도를 스위스처럼 아무도 먹지 못하게, 아무도 점령할 수 없게 중립국을 지켜놓자는 거죠. 자, 이 한반도 중립화론을 주장했던 사람은요, 바로 부들러하고요, 독일인입니다. 자, 그리고 유길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유길준이라는 사람은 이 유럽이나 서양 세력들의 이 나라 서양을 이제 둘러둘러 보면서 이제 기행문을 썼었는데요. 그 서유경문이라는 책을 이제 쓴 사람이 바로 유길준이에요. 이 유길준은 이 서양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조선도 이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립국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한반도 중립화론을 제시하게 된 거죠. 자, 이 부들러 생각이 안 난다면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각축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부들부들 떨었다. 그래서 부들러를 외워두면 굉장히 잘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이 한반도 중립화론은요, 결국 성공하지는 못해요. 자,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맞지 않았던 이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한반도 중립화론 이후에요, 우리나라에서 원래 동학과 천주교, 조선 후기에 나왔던 종교죠. 자, 그 중에서 특히 동학은 이 서양의 학문이었던 이 서학에 대비해서 동쪽에 있는 우리의 것을 지키자는 이 동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만들어지게 되었었는데요. 이 동학도 마찬가지로 평등사상과 인내천과 후천개벽, 이렇게 인간은 모두 하늘과 같다는 이 인내천 사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탄압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우리 최재호라고 하는 이 동학을 창시했던 이 교주가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동학 교도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바로 교조 신원운동입니다. 자, 이 교조 신원운동을 통해서요, 죽음을 당했던 이 체제의 신원을 회복하고요, 동학을 이제 그만 인정해달라는, 자,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자, 이 교조 신원운동부터 시작을 했던 이 동학 교도들이요, 후에 이제 이 종교적인 이런 관점뿐만이 아니라 외세의 침략도 규탄을 하게 되고요. 또 탕가놀이의 수탈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면서 힘들게 살고 있던 농민들이 같이 이 동학교도들과 합세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동학교도와 농민이 합세를 했다 해서 이 운동을 우리는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한 농민운동이죠. 자, 이 당시에 농민의 실정을 한번 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재물포조약이 체결이 되었죠. 이 재물포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슨 이제 배상금을 50만원이나 부게 되었죠. 자, 이 배상금 물고요. 그 다음에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또 한성조약으로 인해 또 일본한테 배상금을 지불했어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이 경제적인 친날을 주력하던 이 일본이 이 쌀을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그 쌀을 너무 많이 가져가게 하지 못하는 거, 한마디로 쌀을 그만 가져갈 수 있도록 방지하는 방공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방공령을 내리는 데 조건이 있었어요. 바로 한 달 전에 통보를 하는 거였죠. 하지만 한 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이 방공령도 실패를 하게 되면서 또다시 그거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쌀도 우리가 생산한 쌀도 우리가 직접 먹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배상금 정부가 다 낼 수 없는 거예요. 다 백성들의 세금으로 인해서 이 배상금을 지불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탄광우리의 수탈은 더더욱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모든 이 괴롭힘은 다 백성들이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백성들이 이 동학교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농민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고구민란입니다. 자, 이 고구민란은요, 고구지방에서 일어난 난인데요. 고구군수의 조명갑이라고 하는 이 군수가 있었는데, 이 군수가 굉장히 많이 횡포를 부렸어요. 자, 일반은 이제 좀 억울하게 이렇게 끌려오고, 관아에 끌려오게 되면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게 바로 이 지방관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억울함을 밝혀주기는 거냐, 오히려 매를 때려서 죽게 하는 경우까지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조봉갑의 이 횡포에 견딜 수가 없는 이 고부지방의 지역민들이 이 전봉준을 필두로 해서 민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고부민란입니다. 전봉준이 중심이 되어서 이 농민들과 함께 이 고부 관할을 털게 되고요. 뭐 무기구라든지 식량 이 창고를 털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자, 이게 바로 고부민란인데요. 당연히 정부에서도 알았겠죠? 그래서 이 고구민란에 대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안핵사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이 안핵사는 뭐냐면 임시기구예요. 무슨 급한 일이 일어나거나 급박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게 되는 임시관직이에요. 바로 이 안핵사를 파견했는데 이 농민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주동자로 농민분들을 지목하고 그거에 대한 이 처벌을 강요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농민들만 지금 결국은 탄압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로 인해서 동학교도들과 이 농민, 동학농민운동이 바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 전투가 바로 황토현전투예요. 자, 이 황토현전투는요. 자, 여러분, 농민들은 토지를 좋아하죠. 자, 그래서 황토색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황토현전투. 자, 여기에서 농민군이 이겼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전주까지 점령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는 더 이상 이제 막아낼 힘이 없기 때문에 또 습관처럼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까요? 그렇죠. 또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 잠깐 갑신정변 때 무슨 조약이 있었죠? 바로 퇴진조약이 있었어요. 이 퇴진조약에 의해서 누구도 오게 되어있습니까? 그렇죠. 일본도 함께 오게 된 거예요. 지금 일이 더 커진 것 같네요. 자, 농민군을 진압하고자 청나라를 불렀지만 이 텐진조약에 의해서 일본도 함께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이 한 땅에 외세가 지금 두 명의 팀이 들어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일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동학 농민운동군과 이 정부군은 화해를 하게 돼요. 화해를 하게 되면 이 두 나라가 나가줄 거잖아요. 그래서 전주 지역에서 화해를 하게 되는데 그 화해가 바로 전주화약이라고 합니다. 이 전주화약에서는요, 당연히 이제 농민군이 조금 우세한 입장에서 이렇게 화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화해의 약속이라서 화약이에요. 자, 이 화약을 맺게 되었기 때문에 이 농민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농민의 요구가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폐정 개혁안 12개조예요. 폐정 개혁안 12개조.
이 패전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보고 가자면 농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건 바로 이 조세제도 개혁 그것도 아니고요. 땅을 분배해주는 바로 토지제도를 개혁할 거를 주장했다는 거 이거는 별표를 두 개 쳐놓으시고 잘 밑줄을 그어두면서 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친정 농민이 요구했던 건 바로 토지의 분배였습니다. 자, 이렇게 패전 개혁안 12개조를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실시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농민들이 이제 자치적으로 이 12개조를 이제 집행하기 위한 집행 기구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기구가 바로 집감소입니다. 자, 이 집감소에서 이 농민들의 요구사항이었던 이 패전개혁안 12개조를 이제 열심히 집행을 해 나가겠죠. 자, 이러고 있던 와중에 정부도 개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이 대두를 하니까 교정청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되죠. 하지만 청나라하고 일본, 우리가 이렇게 화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아요. 물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침략의 야욕이 있다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일단 일본이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개혁을 요구하게 되면서 바로 경복궁을 점령하게 됩니다. 일본이요? 경복궁을 점령하게 돼요. 자, 이렇게 경복궁을 점령하고 나니까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계속 우리한테 개혁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강제로 궁극기부처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궁극기부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실시된 개혁을 바로 갑오년에 일어난 개혁이라고 해서 갑오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갑오개혁은요, 일본이 이제 일본에 의해서 얼떨결에 시행되게 된 타율적인 개혁인데요. 강제로 시행된 면이 굉장히 강한 면이죠. 자, 이 궁극기부처는 바로 이 갑오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자, 이 궁극기부처에서는요,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갑오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자, 이 갑오개혁에서는 어떠한 개혁을 실시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치적으로는요. 먼저 정치적으로는요, 청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또 이 조선을 자주국의 나라, 자주국의 나라로 또 한 번 다시 명시를 해줘요. 이건 또 뭘 확실하는 겁니까? 바로 청나라로부터 떼어내려고 했던 게 또다시 이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신분 차별이 없이 관리도 등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신분 차별이 없이 인재를 등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청나라에 의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청에 의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요, 경제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 경제적으로는요, 이 모든 나라들, 물론 일본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여러 가지 이 화폐라든지 단위들이 다 다를 거예요. 자, 이것들을 통일을 하게 돼요. 바로 근대식 화폐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단위를 통일을 하게 되죠. 를 통일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요, 우리가 처음에 갑신정변 때 신분의 차별을 없애고 그리고 인재 등용하고 필요 없는 기구는 폐지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또 동학농민운동에서 이런 또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신분제를 폐지하고 자, 이 신분제 폐지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갑오개혁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법적인 신분이 없어지게 돼요. 이제 뭐 양반, 상민, 노비 이런 신분이 없어진다는 거죠. 신분제가 폐지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일찍 결혼하는 습관. 우리 보면 그걸 조혼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조자예요. 자, 일찍 결혼하게 되는 이 조혼도 없애게 되고요. 그리고 또 과부가 일찍 이 남편이 이제 죽은 다음에 혼자 살고 있는 이 과부가요.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는 재혼도 허용이 아니 이제 뭐 연령혼이니 뭐 은장돈이 이런 건 이제 가질 필요가 없겠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교육제도로서 학교도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이제 근대식 학교로서 바로 소학교, 중학교, 또 사범학교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죠. 자,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자, 이런 이 가부개혁은요, 지금 일일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자 이런 면을 선생님 지금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았을 때 선생님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부분은요, 이제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런 가부개혁은요, 봉건적인 이 신분질서를 없앴고요, 그 다음에 현실을 고려해서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게 급하게 가는 듯한 그런 개혁이라는 이 특징이 있고요. 토지제도의 개혁, 바로 이 동학농민운동에서 요구했던 토지제도의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은 위로부터의 이 개혁이면서도 이 백성들의 하나하나까지 생각을 해주지 못한 개혁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일본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이루어진 개혁이라는 것. 자, 이 특징도 잘 알아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가부개혁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일본이 지금 강제로 혼자서 경복궁을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나라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팔짱 끼고 보고만 있을까요? 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드디어 이 일본의 도발에 대해서 청나라와 일본이 바로 맞붙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청일전쟁이에요. 자, 이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겼을 것 같나요? 네, 일본이 이겼습니다. 자, 일본이 이겨서 이 요동 지방에 있는 이 이권을 청나라로부터 일본이 뺏어오게 되는 거예요. 요동 지방이요. 그런데 이 요동 지방을 가지고 싶어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였냐면 러시아였죠. 자, 이 러시아는 이 요동 지방을 욕심을 내고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이제 일본이 이걸 먹고 있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만 않겠죠? 그런데 혼자 와가지고 러시아가 네가 이 요동반도를 이제 점령을 하는 거 옳지 않다. 그냥 다시 청나라에 돌려줘라. 혼자 이야기를 하면 안 먹힐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는요, 누구를 데려오게 되냐면 프랑스와 독일을 데려와요. 이 세 개의 나라들이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동 지방을 다시 돌려줘요, 일본이. 청나라한테. 물론 기분은 좋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 러프독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나라들이 삼국 간섭을 통해서 결국 요동 지방을 돌려주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청나라에 의지를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죠. 그러면 이제 새로 반짝반짝 뒤에서 후광 비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요? 바로 이 삼국 간섭에서 큰 힘을 보여줬던 러시아였죠. 자, 러시아 샤방샤방 빛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명성황후는 아, 러시아를 이용해서 우리 조선을 어떻게든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명성황후는 러시아한테 접근을 하기 시작해요. 이걸 당연히 일본도 알았겠죠? 그래서 일본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저지르고 말죠. 바로 명성황후를 시해해버려요. 즉 죽여버린다는 거죠. 자, 자기들 마음대로 경복궁에 전투다 들어가가지고요. 이제 방비가 많이 허술했나봐요. 몇몇 이 칼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서 명성황후를 칼로 난도질해서 불태워서 화상시켜버렸다는 거죠. 자, 그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자, 한 나라의 국모가 죽었어요. 자, 그것도 이 많은 군대가 아니라요. 자객이었대요. 그것도 이제 뭐 한두 명은 아니었겠지만. 하지만 이런 한 나라의 국모가 국모를 이렇게 죽일 수 있을 만한 이런 상황이었다면 우리 조선의 이 국권은 굉장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거를 굉장히 붕괴하던 유생들과 백성들이 있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을미, 음역을 일으키게 되는 이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자,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친일파 관료들은 우리 조정을 점령을 하고 있겠죠? 자, 명성황후가 죽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던 명성황후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고종도 자기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좀 두려움이 아마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 고종은 자기가 이제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만한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처음에는 미국 공사관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걸 바로 우리는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자,
고종이 드디어 우리 이 조정이 조정을 떠나서 드디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강이 이권침탈. 이권침탈은 뭐냐면요, 우리의 권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캐가지고 가게 되는 경우가 나오게 되죠. 자, 그건 바로 이제 뭐 금광을 캐간다든지 아니면 뭐 광산채무권 그리고 산림채무권 그리고 또 철도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우리나라에 부설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국가의 위신이 엄청나게 많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말이 안 되게 된 거죠, 꼴이. 그래서 이 고종에게 환궁을 요구하면서 고종에게 돌아오라고 요구한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독립협회는요, 먼저 독립신문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조직된 단체인데요. 자, 이 독립협회를 이끈 사람은 바로 서재필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독립협회에서 했던 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독립신문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고종의 환궁을 요구했었죠. 고종에게 이제 돌아오라는 환궁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나라 사신들이 오면 그 청나라 사신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문이 있었어요. 그 문이 영문이라고 하는 문인데요. 이 문을 헐어버리고 독립문이라는 것을 다시 만들게 돼요. 이 독립문은요, 프랑스의 개선문을 닮아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것도 이 독립문도요, 서양식 건축물이에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자, 우리 이제 백성들이 이제는 법적으로 신분제도가 없어지게 돼 있는 이 갑오개혁으로 인해서 이제는 신분제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과 함께 집회를 많이 열게 되는데요. 그 집회가 바로 만민공동회입니다. 이 만민공동회는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관에서도 이 만민공동회에 참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이 만민공동회. 자, 잘 알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 독립협회의 환궁 요구에 의해서 결국 고종이 환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종은 새롭게 이제 나라를, 이 떨어진 국가의 위신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바꾸고요. 황제로서 불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황궁, 즉 이제 원구단에서요, 즉위식을 올리게 돼요. 이 원구단은 어떤 이 곳이냐면요, 경운궁 안에 있는 곳인데 이제 그 원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하늘의 뜻을 받들어 황제로서 불림을 한다 이런 거를 이제 제시하기 위해서 이 원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하게 되죠. 이 원구단 잘 알아두시고요. 지금 이제 사대문 이외에도 이제 이 원구단은 유명한 관광 명소로 이제 꼽힌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서울 이 근처에서 가게 될 수 있는 경우가 나오게 되면 이 원구단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원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하게 되면서 이때 이 고종은 새롭게 개혁을 시도하게 돼요. 그 개혁의 이름은요, 고종에 이제 황제를 즉위를 한다고 그랬으면 연호를 당연히 쓰겠죠. 그 연호가 바로 광우였어요. 그래서 그 연호의 이름을 따서 광우개혁이라고 하죠. 자, 이 광우개혁 하나하나 이제 좀 떨어뜨려서 정치, 경제, 교육 이 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요, 정치적으로 황제를 군림하게 되는데 옛 것을 본받아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약간의 그 소극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후퇴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건데요. 바로 부원신창이라고 합니다. 옛 것을 본받아서요, 새로운 신자, 새로운 것을 창고한다는 거죠. 그리고 황제로서 군림을 했다고 했었죠. 바로 전제왕권을 주장하게 되죠. 부원신창과 전제왕권. 이게 바로 이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상징표예요. 어떻게 보면 이 대한제국의 이 특징을 잘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요, 자, 이 경제적으로는요, 일단 회사와 이런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되죠. 회사와 공장을 설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적으로는요. 이 사회적으로는요. 뭐 교육 사업을 좀 하게 되는데요. 바로 실업 교육과 같은 교육을 강조를 하게 돼요. 왜 쓸모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실업 학교, 뭐 상호 학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군사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겠어요? 바로 군사제도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 있는 이 가공역에서는 군사개혁 같은 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군사 만들어주게 되면 일본한테 손해니까요. 자, 하지만 이 가공개혁에서는 가장 필요한 군사개혁이 되겠죠? 바로 진위대와 시위대가 있어요. 이 진위대는 지방군대고요. 시위대가 중앙군대입니다. 자, 이렇게 갑신정변 이후에 열강에 이권 침탈이 많이, 열강에서 이렇게 청나라, 일본, 러시아, 영국이 판치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한반도 중립화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열강의 침투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 그리고 이 우리나라 안에서 이 청나라하고 일본이 전쟁까지 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흐름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떨어뜨려놔서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흐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역사라고 하는 게 뭐 이야기 하나로 무조건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께 권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 번만 더 복습 참아서 한번 쭉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나라 청나라 정치에 주력을 하죠. 그 다음에 일본 경제에 주력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한테 특히 쌀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쌀을 그만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때 뭐 함경도하고 황해도 이쪽이 지방관이 이렇게 방공령을 내리게 되는 과정까지. 하지만 이 방공령 어떻게 됐어요? 성공하지 못했죠. 한 달 전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고요. 그러나 그 다음에 쌀은 쌀대로 가져가고 배상금도 배상금대로 물게 되는 거죠. 러시아는 적극적인 남하정책으로 조선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영국은 거문도를 점령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한반도에 있었던 이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는 과정을 우리가 봤었어요. 자, 청일러영. 자, 이렇게 한반도 안에는 여러 나라들이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차라리 한반도를 중립화시키자는 한반도 중립화론이 대두를 하게 되죠. 자,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부들로가 유리준이었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배상금 지불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이 배상금은 당연히 농민들이 내는 거죠. 자, 이러한 실정에서 또 동학교도들이 교제 확장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교조신원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동학교도들은 동학을 인정해달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최재우, 이 동학을 창시했던 최재우의 신원을 회복해달라는 차원에서 교조신원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우리 이 외세 침략이라든지 이 탐관오리의 수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운동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면서 농민이 합세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동학 농민운동이었어요. 그 첫 번째 밀란이 바로 고부밀란인데요. 전봉준을 비롯해서 고부 지역에 있었던 군수 조병갑이 횡포에 이 견디지 못한 이 농민들이 먼저 공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안핵사를 정부에서 파견을 했지만 이 안핵사는 이 주무자들을 다 처벌을 해버리는 거죠. 확실히 이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 농민분들은 황토현 전투를 일으키게 되고 전주까지 점령을 하게 되죠. 이에 놀란 정부는요, 텐진조약을 통해서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요. 텐진조약을 통해서 일본까지 같이 오게 되는 경우가 나오게 되죠. 자, 청나라와 일본 두 나라가 함께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큰일 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동학교도들, 동학농민운동이랑요, 그 다음에 농민운동군이랑 그 다음에 정부랑 화해를 하게 되는데 그 화해가 바로 전주화약이에요. 자, 여기에서 폐정변한 12개조를 통해서 결국 농민들의 요구를 이제 들어주기로 하고요.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농민군을 위해서 집강소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또 이로 인해서 정부도 개화를 추진해야겠다는 개혁을 해야겠다는 그 요구에 의해서 자, 정부도 교정청을 설치하게 되죠. 하지만 일본은 이렇게 개혁을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자, 경복궁을 점령해서요. 자, 개혁을 시도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서 군국기부처를 만들면서 자, 우리나라의 이 의견에 상관없이 타율적으로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가부개혁을 추진하게 되죠.
하지만 이 가공개혁은요, 갑신정변과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동학농민운동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모두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정치적으로 이제 신분에 관계없이 이제 등용하고요. 청에 의지하지 않는 거. 자, 그리고 화폐하고 단위를 통일하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신분제도가 없어졌다는 거. 자, 이 두 개는요, 정치하고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자, 우리를 침략하기 편하게 만들어놓은 발판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회적으로 보자면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법적인 신분제가 폐지되고요. 일찍 결혼하는 조건, 그리고 과부에게도 재혼을 허용하는. 자, 요런 거를 우리가 나타나게 된 걸 볼 수 있고요. 교육제도, 자, 근대적인 학교인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를 만들어주게 되죠. 자, 이때 청나라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자, 일본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청나라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만 일본이 이기고 말죠. 그래서 일본은 청나라에게 요동지방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이 요동지방을 획득한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러프동의 상국간섭을 하게 되죠. 이때 이 러시아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명성황후 시에버리죠. 바로 을미사면입니다. 이 이후에 고종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악원파천을 떠나게 되는데요. 자, 이 악원파천을 떠나고 나니까 열광의 이권침탈이 너무나 심해지는 겁니다. 주인이 없는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권침탈이 심해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동의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고종의 항복을 요구하게 되죠. 그러게 되면서 이 서재필을 필두로 해서 이제 독립신문 만들고요. 독립문 건설하고요.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일반 백성들과 집회를 열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온 고종은요,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자, 이 구원신천과 전제왕권, 최고의 황제가 되어서 이렇게 군림을 하게 되면서 광무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대한제국, 선생님 이해가 안 되네요. 일본이 가만뒀을까요? 네, 당연히 가만두진 않았겠죠. 이때는요, 이 러시아하고요, 일본이 세력 대결을 하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대한제국이 이렇게 개혁을 실시할 수 있었던 거고요. 독립협회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자, 이때 이 대한제국 안에서 있었던 보수적인 이 관리들이요, 모함을 해서 독립협회를 해산해버립니다. 자, 어떻게 해산을 해버렸냐면요, 이때 보부상단 단체가 있어요. 한국협회라고. 자, 이 보부상단 단체하고 이 만민공동에 이 열리는 이날 핏싸움을 일으키게 돼요. 자, 그러게 되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강제로 이 대한제국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해산을 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이 과정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 개화 정책도 추진하게 되고 여러 가지 서양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근대적인 문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먼저 의식주부터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자,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 의생활이 바뀌었어요. 기존에 입었던 이제 복잡한 의상이었던 한복을 벗고요. 양복에 구두, 그리고 머리도 자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먹는 것도요. 커피, 케이크, 우유, 그 다음에 뭐 어묵, 그 다음에 빵,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그걸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이때 고종이 주로 즐겨 먹었던 음식은 커피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사는 집도 고딕 양식, 뾰족뾰족한 그 이 서양의 이 중세에서 주로 많이 건설되었던 고딕 양식품이 바로 우리 명동성당이라고 하는 그 풍으로 지어진 거고요. 덕수궁의 석조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르네상스 풍으로 굉장히 웅장한 이 풍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전차도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그걸 잇는 전차가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전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치워주는 경우가 좀 많았다고 해요. 자, 그리고요, 철도도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경의선, 서울에서 우주까지, 그 다음에 경부선,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리고 경의선, 자, 경의선, 경 서울에서 인천까지, 이런 철도도 놓아지게 되고요. 자동차도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우편 업무를 하는 우정국, 지금 우체국이지만 옛날 이름은 우정국이에요. 자, 이 우정국도 들어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전화도, 이때 덕률풍이라고 불려지는 이 전화도 새로 나오게 되는데, 처음엔 이 전화가 몇 년이 낯설었대요. 그래서 이 관리들도 임금의 전화를 받을 때 이렇게 관복을 다 갖춰 입고요, 절을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학교로는 우리 원산 주민들과 이 일반 그 관이랑 같이 해가지고 만든 이 최초의 사립학교인 원산학사,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만든 이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우리 학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배제학당이라든지 이화학당과 같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만든 이런 사립학교도 있었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또 광해원이라고 하는 이 병원도 우리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근대적인 문물이 수용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게 되면서 이제 점령당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